김승준의 소리로 보는 세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세상의 김승준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레이먼드 카버는 소설의 첫 문장을 쓰고 나면 나머지는 다 쓴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긴 소설이라도 엄청난 인기를 얻은 대작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한 문장에서 시작되는 거죠. 가능과 불가능을 논하며 겁부터 먹기보다는 나아갈 수 있다면 가능케 한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생각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 그리고 나의 의지를 믿을 수 있는 강한 신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저에게도 올해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2월의 이야기꽃이 여러분께 좀 더 따스하길 바라면서 오늘도 소리로 보는 세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이야기 메이트죠. 혜성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 아, 예, 김혜성입니다. 정말 추워요. 아, 오늘 엄청 춥습니다. 네. 예, 거의 영하로 두 자리가 내려가는 건 되게 오랜만이자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저번에도 조금 한파가 있긴 했지만 네. 이번엔 상대적으로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러시아 같은 느낌? 네. 아, 러시아도 갔다 와봤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갔다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고. 감기는 안 걸렸어요? 네, 제가 워낙 감기에 안 걸리는 체질이라서. 아, 네. 역시 바보라서. 아이, 감기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주 소리가. 아, 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감기에 걸리셔도. 아이, 왜 이래요. 자, 김혜성 씨. 네. 우리가 또 새롭게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네. 네, 맞습니다. 2018년 올해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소보세에서 우리 선배님께서 툰바의 또 새로운 작품 라인업을 많이 공개하셨어요. 올해 정말 기대가 되는데 사랑스러운 복귀시 그리고 애완견의 법칙 시즌 2 많이 기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원작 소설로도 인기를 누렸고 또 웹툰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정령왕 엘퀴네스. 네. 이환 작가님과 야르 작가님의 야르 결정체죠. 네. 그리고 정령왕 엘퀴네스. 네. 또 영화 강철비로 한번 주목을 받았던 양우석 감독님의 작품 스틸레인. 그렇죠. 강철비도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변호인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을까. 네, 네. 맞습니다. 천만 감독님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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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보러 갔었습니다. 네. 재밌더라고요. 네. 박도원이랑 정우성. 진짜 재밌었어요. 그 작품을 저희가 지금 네, 준비하고 그거를 웹툰 애니메이션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또 백만 가지의 사랑 중 하나겠지만 또 다른 색다른 사랑 방법 영수의 봄. 영수의 봄. 예, 영수가 주인공인가 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영수의 봄인가 보니까 영수가 주인공이니까. 제가 영화 제목 중에서 정말 재밌었던 제목이 네. 이런 스타일의 제목이 그 역전의 명수. 네. 그걸 보면서 이거 뭔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건가 보다 했더니 그 이름이 역전 앞에 사는 명수 얘기더라고요. 아, 그랬었군. 그런 기대가 되네요. 어떤 사랑을 할지도 기대가 되고. 네. 또 사랑스러운 복귀시 김인정 작가님의 또 다른 학원물 더 퀸 침묵의 교실 등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원물 그러면 뭐 사랑스러운 복귀시도 학원물이죠. 네네. 예, 아니 김인정 작가님의 또 다른 작품이라고 말을 하려다가 예, 거의 또 다른 학원물이라고. 네. 아, 그렇군요. 예, 예, 알아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 더 퀸 침묵의 교실 제가 저희 지금 쭉 만들면서 느낀 네. 거지만 사실 그 학교에서 왕따, 뭐 일진 이런 것들이 네. 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헤쳐나가야 될지 아니면 그런 현상들이 왜 생기는지에 네. 대해서 한번 다뤄볼 그런 작품인 그런 작품이군요. 네. 네. 또 그 전에 작품들도 있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2017년에 있었던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사랑스러운 복귀시와 애완견의 법칙이 2였다면 그 전작인 시즌 1도 있었고
트리니티 원더, 그리고 모럴 센스, 워리아의 우는 새. 저희가 여러분들이 취향이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몰라서 네. 사극도 있고 판타지물도 있고 액션물도 있고 네. 멜로물도 있고 거기 이제 학원물까지 더해서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소개가 안 된 애들 다 만들어 놓긴 했지만 네. 저희가 이제 앱이 곧 리뉴얼 되고 네. 또 여러분에게 좀 많이 보일 수 있는 그 저 터미널들이 좀 구성이 된다면 그 그때 풀어야 되겠다 하고 야심작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 가론피 작가님의 피멍이란 작품 중에서 네. 가론피 작가님의 여러 작품들 중에서 다른 편으로 피멍이란 작품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2018년. 예, 저희가 또 올해 이렇게 또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는 툼바. 툼바 TV가 작년 2017년에 이어서 네. 지금까지 오기까지 정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그 꽤 오래 준비를 했었는데 네. 작년 8월에 앱을 이제 오픈을 하고 그 이후에 런칭도 하고 네. 압구정 CGV에서 예, 런칭 쇼케이스도 작년 하고. 9월 1일 날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BIAF 초청 쇼케이스도 저희가 작년 10월 24일에 했었죠. 네. BIAF는 이번에 오스카 아카데미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출품을 하게 돼서 아마 그 이제 등수안에 들면 네. 아카데미에 자동으로 노미네이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이. 저희도 올해는 그 BIAF에 좀 출품을 해볼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있어야 저희 작품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툼바 TV. 네. 삼툰이도 전에 있었지만. 네. 삼툰이가 있었죠. 예. 혜성 씨 그리고 또 노식 씨, 도영이, 도영 씨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네. 시즌 1에 삼툰이가 있었고 지금 또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툼바 TV 뭐 이런 것들을 아직 그 많은 분들이 아, 이게 다 하나구나 사운디스트가 툼바를 열고 툼바 TV까지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잠깐 되짚어보는 네. 네, 얘기를 좀 했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뭔가를 좀 네. 정리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이 유튜브 채널 네. 툼바 TV가 이 웹 애니메이션과 같이 이걸 보는 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채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일 네. 중요한 게 소통을 한다. 네. 소통을 알리기도 하고 네. 뭐 더 좋은 의견도 네. 내주시고 네. 또 좋은 작품도 추천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저희 만든 작품이 어떻다 이렇게 평도 좀 해주시는 네. 그런 소통의 채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 올릴 때마다 항상 댓글로 좋은 말 많이 달아달라고 하고 많이 그걸 또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네네. 네. 그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콘텐츠 소비자인 만큼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경청하고 반영할 테니까 여러분의 소리를 하나하나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툼바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오해와 진실, 예,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짚어드리고 이야기 꽃을 피워드리기 위해 되게 거창하죠? 네, 오늘 초대 손님이 있어요. 네네. 저희 시작할 때부터 계속 앉아 계셨어요. 숨소리도 안 내시고. 네. 그 저 혜성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 툼바 앱 애니메이션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은 최정석 작곡가님과 네네. 그리고 이선복 영상 감독님 두 분과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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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와. 두 분이 직접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운디스트 음악팀에서 일하고 있는 작곡가 최정석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와.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운디스트 영상팀에서 영상 제작 감독을 맡고 있는 이선복이라고 합니다. 와, 환영합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또 직원분들이 또 나오시게 되셨어요?
네. 갑자기 네. 여쭤보겠지만 우리 그 사운디스트의 대표님 김승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걸 내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 아 또 바로 앞에 계셔서 뭐 당연히 좋은 소리만 하시겠지만. 아이고, 자 오늘 계급장 네. 떼고. 네. 아고 솔직하게 얘기하나요? 네. 네. 아 저는 이제 네 대표님을 사실은 그 이 입사하기 전부터 잘 네. 이렇게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네. 여기 처음에 이제 뵙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저는 되게 굉장히 좋은. 근데 뭐 많이 다를 것도 계속 이렇게 일 같이 하면서 그냥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또 많이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만 하시네요. 좋으신 분. 네,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이 여기 안 계시면 편안하게 네. 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나갔다 오겠어요. 힘든거나 뭐 네. 너무 일을 많이 시킨다거나. 네. 아유 일은 참 너무 즐겁게 잘 하고 있고요. 아, 힘들지만 즐겁게. 네, 하고 힘들지만 있다. 즐겁게 아주 잘 하고 있고요. 네. 아, 즐거우면 뭐 장땡이죠. 네. 네. 힘들지만.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대표님과 많은 또 이야기와 교류를 통해서 좀 더 네. 친해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 네. 예, 친해집시다. 네, 네. 우리 영상 감독님께서는 또 저는 어떻게 너무 매일 뵈는 분이라 네, 맨날 보는 사람. 네, 회사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전혀 몰랐어요. 성우분들에 대해서 네. 저는 이쪽이 아니라서 근데 많이 듣던 목소리니까 슬램덩크에서 서태웅을 그 네. 말씀을 듣고서는 아 이분이구나. 아, 네. 네. 아, 니그야샤도 하셨던 분이고 그래갖고 네. 좀 신기했죠. 연예인 보는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다른 사업도 하셔서 잘 사업을 꾸려 나가시는 거 보니까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유 아, 열심히 도와주셔서 감사할 네. 뿐이죠.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네. 혜성 씨도 그렇고 네. 뭐 최정석 감독님이나 뭐 우리 이선복 감독님이 이렇게 오늘 오시게 된 것도 툰바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툰바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내부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솔직 담백한 얘기도 좀 나눠볼까 해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저는 뭐 하여튼 툰바는 지금 저한테 모든 것이 걸려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두 감독님은 툰바에 올라가는 콘텐츠나 툰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네. 이런 콘텐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 웹툰을 갖다가 애니메이션을 해서 거기에 이제 성우 여러 가지 이제 사운드 음악들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그 뭐 독자 아니면 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콘텐츠가 사실 있나요? 또 없다고 알고 처음이죠. 네. 네. 그래서 저 처음에도 이제 이런 일들을 얘기를 들었을 때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네. 저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도 자부심도 갖고 좀 재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는 편인데 굉장히 정말 좋은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툰바라는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확신이 듭니다.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딱 툰바 이 대표님께서 처음에 웹툰을 애니메이션으로 하신다고 하셔갖고 이제 제안을 하셨을 때 네네. 괜찮겠다 재밌겠다 해서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다 보니까는 좀 네. 처음 시도하는 거라 우여곡절도 많고 네. 참 어려움이 네. 많으셨죠. 테스트도 많이 하고 해서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좀 안정권으로 들어서서 제작도 그렇고 어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반응도 그렇고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아서 힘이 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최정석 작곡가님께서는 툰바란 자부심이다. 나의 자부심. 네. 그렇죠. 아, 첫 시작하는 웹 애니메이션. 그렇죠. 네. 아, 제가 사실 선구자적인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 그러셨어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선구자가 돼버렸네. 좋죠. 선구자. 온 그 총알을 제가 온몸으로 다 막아야 되는데 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아 또 혼자만 막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시니까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예, 혼자만 아프신 건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선복 영화 감독님께서는 영화 감독님 음악 감독님 아. 네 음악 영상 감독 예 예 아, 이선복 영상 감독 아, 영상 감독 더긴장이 되는 게 실수를 하시니까 그냥 이선복 님이라고 할까 네. 툼바란 우여곡절이다 우여곡절이 진짜 많으셨어요 많았죠 저는 팀이 꾸려지면서부터 네, 계속 이제 몸집 회사 몸집이 커지다 보니까는 좀 트러블도 많았고 이제 팀 간에 협업하는 단계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연출 팀과 네. 작화 팀과 아, 서로 입이 네. 맞아야 되니까 그쵸. 그 합이 딱 맞아서 그쵸. 프로젝트가 딱딱딱 진행돼야 되는데 직원이 많잖아요. 지금 한 20명 정도 되죠. 20명 정도 되죠. 처음에 세 분이서 시작하셨죠. 그렇죠. 아, 세 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20명 정도 되는데 그쵸. 요즘은 다 입이 맞나요, 잘? 지금은 잘 돌아가죠. 아 원활하게 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서로 잘 이렇게 좀 나사들이 이렇게 좀 잘 아구가 맞아서 잘 돌아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네. 뭐 이제 마케팅 팀에서도 열심히 마케팅 해주시고 작가님도 계시고 아 올해 괜찮겠네요 네 네 올해 기대해 볼만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만드시면서 어떠셨어요 이선복 감독님은 처음에 영상하고 사실 지금 나오는 영상하고 이제 수준도 좀 많이 달라지고 또 어떤 어려움이 네. 있고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거가 있나요? 어려움이요? 어려움 많죠? 어려움은 없어요. 별로 어려움 없는데 그냥 튀지 않게 좀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운드 팀에서도 잘 거기에 맞춰주시니까. 되게 막 호소하셔야 돼요. 다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아 진짜 지금 힘들게 만들고 있구나 알아주실 테니까 더 막. 네, 힘들어요. 제작 단계에서 네. 좀 그냥 금방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준비하면서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처음에 4분짜리 콘텐츠, 그러니까 최대한 모바일에 맞춘 그 콘텐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네. 이제 영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을 재편성하고 있어서 네.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보다 지금 기존의 작품을 이제 재수술하고 있는 쪽이 좀 많이 네. 있잖아요. 보셨을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감독님은? 저요? 네네네. 지금 좀 길게 러닝 타임을 잡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 네. 네.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좀 한 15분 정도로 해서 나중에 좀 자르거나 늘리거나 할 때 좀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엔 너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을 해도 요즘에 느끼는 거지만 웹툰하고는 또 다르게 우리가 웹툰을 가져온 거다 보니까 웹툰의 어떤 길이만큼이 더 적당 웹툰 보는 시간만큼의 길이 네네.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영상으로서 보니까 조금 이야기를 가지고 들으려면 그쵸. 보려면 좀 더 길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사실 열심히 재작업 중이십니다. 아. 그때 타겟은 그거였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그쵸, 그쵸. 역 한 칸을 지날 때 역 하나를 지날 때 볼 수 네. 있게 만들자. 네. 네. 그런 의도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좀 길게 해서 애니메이션처럼 만들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네. 오히려 우리가 시장 조사를 했더니 역에서 보는 것보다 사실 저녁에 누워서 자기 전에 본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콘텐츠에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를 가진 한 10분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최 감독님도 고생이 많으시죠? 네, 지금 다시 또 이제 재작업하느라고 아, 네. 기존 거 있는 뭐 4분짜리 영상에 작업을 했었을 때 뭐 똑같이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호흡이 네. 더 길어지고 아무래도 영상이 짧았을 때는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들려드리고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음악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네네, 하는데 맞습니다. 네, 호흡도 굉장히 좀 달라지죠. 네, 짧았고 네네, 짧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었죠. 음악도 이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이게 영상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분위기에 이 사람이 어떤 감정에 어떤 장소냐에 따라서도 음악 자체 그리고 악기 자체 편성 여러 가지가 걸리다 보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될 부분 중에 또 하나였어요. 네, 어떤 건가요? 그 예를 들면 4분짜리에서는 이제 압박감이라는 게 있죠. 4분 안에 어느 정도 이제 모든 걸 다 보여드려야 된다. 마치 광고 같은 느낌. 네, 그렇죠. 그래서 압박감도 많이 들고 사실 짧다 보니까라도 음악을 짧지만 더 많은 곡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10분이 늘어나면서 약간 뭐 쉽게 설명하면 저희들이 이제 TV나 이렇게 보는 드라마 음악이라든지 그렇죠. 약간은 좀 이야기 진행이 좀 더 길어지니까 오히려 그런 데에서는 음악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너무 정신불안하게 끊고 막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집중이 안 맞습니다.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튄다 그러죠. 네네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도 이제 다시 재작업하고 했었을 때 고민 중에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 되게 좋으세요. 네. 성우분인 줄 알았어요. 네. 역시 감사합니다. 음악을 하다 보니 네. 아 제가 사실은 네. 음악 들리는 직업 들려주는 직업 그 다음에 들리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리 좀 민감해요. 아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아, 역시 그 영상이다 보니까 소리가 당연히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우분들 뭐 그런 것도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이 자체가 되게 신선했다라고 또 느꼈었고 그냥 네 목소리 좋다라고 하는 건 뭐 처음 들어봐서 좀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 목소리 좋으시죠 양쪽에 제가 계속 듣던 분들 두 분이 목소리 계속 들리니까 어지러워서 평범합니다 평범하진 않죠 혜성 씨 아, 좋죠 그런가요? 그 혜성 씨는 네. 저희 그 툰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처음에 보여주셨던 게 아마 트리니티 원더였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가편집 중간 완성이다 한번 봐라 보여주셨었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이제 웹툰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고작 화면 뭐 전환이나 목소리 들어가는 정도겠지 했는데 근데 아예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웹 애니메이션에서 웹을 빼도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퀄리티가 괜찮아서 그리고 음악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음악 만드신 거 맞으시죠? 지금 트리니티를 다시 재작업을 네. 음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도 많이 된 상태고 네. 오늘 이제 여기 바로 오기 전에 트랙을 네. 31 트랙을 아이고. 올리고 이제 왔어요. 31개요? 네. 31개를 최한웅님이 이렇게 뵈면 네. 번뜩번뜩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디션 때 작품 하실 수 있냐 이제 샘플로 한번 만들어봐라 했는데 네. 약 한 2시간 만에 거의 한 3분 가까운 그 영상을 네. 영상에 맞는 곡을 딱 올려주셨는데 정말 그 본드가 그냥 딱 붙듯이 찰싹 붙더라고요. 그림하고 같이 작업해 주시죠. 뭐.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있었던 거 빼서 들어가요? 아니죠, 만들고. 네. 여보세요? 아, 여기서 네. 고급스럽게 나가야 돼서 아, 네.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진짜 대단한 거죠. 아, 네. 능력자신데요. 아, 혹시나 아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곡을 많이 좀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언젠가 써먹어야지 갖고 있다가 이때다 하고 쓸 때도 있잖아요. 아, 있죠, 있죠. 간혹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영상에 맞는다고 하면 너무 다행인데 네.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서 아, 다행이었던 거예요. 또 와. 나름 또 컨디션이 또 좋았나 봐요. 그래서 최 감독님이 조금 늦게 합류하셔서 다른 작품들을 했는데 네. 최 감독님이 그 되게 욕심냈던 작품이 트리니티 원더입니다. 아~ 스케일 크고 네. 좀 이렇게 스펙타클하고 액션적인 그런 걸 하고 싶다고 계속하셔서 네. 그래서 작품을 봤을 때 네. 정말 다음 편이 기다려질 정도로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네. 본인한테 물어봤는데 갑자기 질문을 던져가지고 네 아니 그러다 그렇네요 네,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전부 다 애니메이션 전체적으로 다 음악 만드시려면은 진짜 힘드시겠어요 이게 이거는 이제 완전히 호흡이 달라지다 보니까 기존에 썼던 곡들과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새로 써야 되죠 터닝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또 애니메이션마다 장르가 또 다 다르잖아요. 아, 네. 거기에 맞는 것도 생각해 놔야 되고.
성우분들이랑 일하는 그런 표현 방식 아니면 그런 느낌 같은 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캐릭터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런 것들을 음으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성우분들은 네. 이제 목소리로 그런 캐릭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 음악 같은 것도 방법이 다른 거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떤 악기를 쓸 건지 어떤 박자를 쓸 건지 이게 다 다르겠죠. 그렇죠. 사실 진짜 목소리 하나로 악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작업했을 때는 거의 간호금을 받아보시는데 그 목소리 주인공 이제 대표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음악을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완성곡이 나왔을 때 성우가 달라지는 걸 보고 하면 저도 약간은 김준준 대표님 목소리에 맞춰서 이러면 안 되는 네, 음악을 만들었는데 좀 달라지니까 이런 또 문제가 또 있구나 이런 것들이 예. 예. 아 그럴 수 있군요. 예, 굉장히 그게 좀 제 목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의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그래서 굉장히 또 이제 그 한 장 뭐 한 작품에 여러 네. 가지 캐릭터들을 대표님들이 이제 다 소화를 하시잖아요. 그냥 가 녹음 때는 네. 그냥 그게 이제 굉장히 또 너무 잘하시니까 생각을 안 하 달라지겠지 다른 성우가 분명히 들어가겠지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너무 잘하셔서 그거 대해서 네. 여성 캐릭터도 여성 캐릭터가 정말 잘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네요. 제가 지사하면서 봤어요. 제가 그 영상 감독님한테 정말 죄송한 게 사실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완벽하게 만들자라고 네. 작품을 갖고 와서 기획부터 하면서 감독님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걸 이렇게 그리죠?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감독님이 진짜 갖고 계신 역량을 다 발휘하실 텐데 이 있는 소스를 가지고 원화가 있는 상태에서 감독님 이거를 최대한 좀 살려서 보여주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럴 때마다 참 죄송해요. 아 그쵸. 그게 좀 힘들었죠. 네. 그 원화에 대한 제한이 있어갖고 최대한 작품을 안 하고서는 그거 갖다가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니까 네. 작붕? 작품이라고 하신 거 아닌가? 예, 작품 예. 작화 붕괴라고 하죠. 네. 네. 되게 예. 전문 용어가 나와서 네. 작붕 그래서 최대한 그걸 안 손상을 안 시키고 모션을 주고 애니메이션을 줘야 돼서 그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가이드를 따다 보면 네. 가이드가 그 말 사이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괜찮지만 말과 말 사이 말을 어떻게 겹쳐야 되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못하다 보니까 조금 루즈한 감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땡겨주셔가지고 지금은 충분히 잘 표현해주고 계신데 네. 조금 더 뭐 저한테 바라는 거나 어떻게 앞으로 어떤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사이에 영상팀도 그렇고 음악팀도 그렇고 저 때문에 제가 이산 가자 저산 가자 이산이 아닌가 보다 요산이다 이산이 아니라 이사를 가자 이사. 이사를 너무 많이 가서 그래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밌었어요. 대표님의 약간 그 추진력이 되게 대단하시더라고요. 하자 해서 네. 그 계획대로 하시는 게 네. 약간 많이 본받을 많이 배웠어요 대표님한테. 힘들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쵸 많이 힘들죠. 네.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그런 힘든 또 고비를 넘기면 더 좋은 게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 더 잘 되자고 하시는 거니까. 네. 다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분 그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포인트로 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뭔지 감독님들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걸 좀 보고 본다면 훨씬 더 재미있을 거다. 그 영상 감독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음악과 사운드를 담당하다 보니까 네. 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그런 영상과 스토리 그다음에 그런 재미에 있어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음악은 사운드나 음악은 방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팁이라기보다는 뭐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얘기를 좀 달리하자면 그냥 봐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네. 네 그렇게 만들.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네. 네. 영상 음악은 그 영상에 대해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맞습니다. 그런 스토리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방해가 안 되도록 네. 왜 이 음악이 여기서 나오지? 라는 생각이 있으면 사실 재밌게 보다가도 흐름이, 흐름이 끊겨가지고 네. 살짝은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그쵸. 재밌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보실 수 있도록 저는 또 만들고 포인트가 있다면 재밌게 봐주셨으면 그냥 네. 저 말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쵸. 막 튀지도 않고 막 안 좋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그리고 딱 끝났을 땐 여운이 남는 아까 생각해보니까 음악 괜찮더라. 누구 연기가 괜찮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천재 씨네. 예? 저희 음악팀이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팀이 으쌰으쌰 해서 사운드 또 실장님들과 함께 네. 또 그렇게 재밌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이제 이선복 감독님은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흐름에 짧으시네요. 네. 흐름에 있어서 뭔가 걸리지 않고. 네, 되게 좋은 이 말이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최선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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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 출연 안 해주셨지만 우리 사운드 폴리 사운드 팀들도 네. 정말 그 영상에 나오는 하나 하나의 디테일까지도 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그 외국에서 제작을 해온 그 애니메이션들 같은 경우는 사운드가 다 제작이 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 툰바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모든 사운드를 하나하나 작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작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가끔 손이 모자랄 땐 저도 들어가서 직접 폴리도 하고 근데 폴리라는 것이 효과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효과를 만드는 건데 네. 뭐 움직임의 소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괜찮은데 트리니티 원더의 그 부시고 싸우고 미래의 소리며 터지고. 이런 것들 예, 이거는 효과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효과 한 수십 가지를 섞어야 그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다 만들어 놓고도 이게 아닌가 보다 새로 만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이 영상팀도 그렇고 음악팀도 사운드팀도 진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네. 다가갈 수 있게 네. 방법을 제시하고자 지금 계속 꾸준히 열심히 네.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응원의 박수 우리 저 이선복 감독님과 네. 최정석 감독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소리 막 들리네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구매로 이어져야 되겠죠. 네, 많이 구매를 해주셔야지 예, 저희 모두가 뭐 피땀 흘린 노력의 결실을 좀 얻지 더 좋은 작품도 네. 만들 수 있고 네, 더 좋은 작품도 만들 수 있고 네. 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툰바의 구매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네.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좀 더 많이 발전이 되고 다른 여러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더 큰 시장이 돼서 이 사업과 이 애니메이션 웹툰 애니메이션이 더 인정받고 네. 번성 네. 커졌으면 시장이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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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선성 감독님. 네. 네. 저도 이제 저기 문정 감독님이란 네. 거의 뭐 똑같은데 거기에 또 조금만 더 붙이자면 좀 더 새로운 콘텐츠니까 그걸 갖다가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사람들한테 또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그 날까지 좀 열심히 재미있게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유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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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